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이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재윤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요. 여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재윤 전 의원의 이 선택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일입니까? 일단 삼성 김재윤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번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15년 입법로비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해서 1년이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뭐 의원직이 상실이 됐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오냐면 그때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고인에 대해서 애도라는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만 네. 마치 고인의 뭐 사망한 이유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1년 높여 선고해서 사망한 것처럼 네. 최종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건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 정치 금도가 좀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인을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재윤 의원이 고인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은 네. 저런 공격을 자꾸 하면은 국민들도 식상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안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요 입법 로비 과정에서 어떤 금품을 수수한 게 드러나가지고는 김재윤 전 의원은 이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소심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관한 항소심에서 현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징역 1년이 추가가 돼서 4년이 됐고 그게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네. 저 판결을 가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증거로 잘못 재판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명숙 총리 건도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재심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이때 그 당시 검찰 기소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감찰 얘기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유야무야 안 됐잖아요. 네. 그 전례를 한번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뭐 아까 한명숙 총리 얘기는 전혀 다른 생각이고 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금 대권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쨌든 그러나 이제 김재윤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데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우울증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렇게 해서 현 정부의 감사원장까지 되고 그리고 또 대권 후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상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이제 내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문제를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